울진군은 29일 소중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목표로 건립되어지는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의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남용대 경북도의원, 울진군의회 의원들과 울진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은 총 사업비 28억 8,9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지 면적 437평의 공간에 건축 면적이 266평으로 지상 1층과 2층에는 사무실과 예절, 선비 체험실을 비롯해 교육장, 전시실, 휴게실,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이제 그 향교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 발전과 우리 유림들의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유림들이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좁은 그 향교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 수건 사업을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17억 하고 그 다음에 군비 11억 해서 전체 29억으로 지금 하고 올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울진 유림회관이 이렇게 건립이 되면은 이제 모든 그 인성교육, 그 다음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림들의 울진군 발전을 위한 그런 회의 장소, 예,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찻집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전통 문화 교육장으로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유교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이는 예지신이잖아요. 예, 그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하나의 수련 장소로서의 크게 활약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울진 전통문화교육회관이 완공되면 그동안 울진양교에서 해오던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사업 및 청소년 전통문화예절 교육 등을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림이 5,600명 정도 됩니다. 아직도. 예, 유림이 5,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먼저 이제 교육을 시켜야죠. 이니 지금 장소가 없어서 한교 강당이 그 명륜당이 적습니다. 그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군청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 이제 넓은 장소가 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림들을 우리 유림들을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 유림들이 나아가서 다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켜서 좋은 계기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교는 공부자님, 우리 인류의 대종사이신 공부자님의 그 도덕 철학인 인이 예지신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전부 행하고 뭐 하는 것은 전부 도덕에 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덕이 참 이 땅에 떨어진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우리 이 전통 유림회관을 지어가지고 유림들 뿐만이 아니라 울진 군민 모두가 도덕에 감화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울진 한교 유림들의 소망입니다. 울진 한교 유림회관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울진 주민들이 모두 감화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도덕에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울진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역 내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어지는 울진전통문화교육회관이 울진의 역사를 알려주는 홍보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 둘, 셋!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